해놨었는데, 체르 해놨었으면 맞나? 아무튼 저 도시인데, 빨간색 원 테두리 보이시죠? 네.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AA 방공망을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바깥 지점으로 가도 뭔가가 날아오긴 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엔간해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마이크 관리 안 하면 잡아냅니다, 이제. 그리고 저 뭐냐, 이따 미션 시작하면은 브리핑 때 말씀드릴 텐데, IBM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오늘 수송액이 저 시누크고, 옆에 보면은 옆에 네모난 컨테이너랑 저 연료통 보이죠? 저 네. 지금 탄약이랑 연료 충전하는 컨테이너예요. 저두 개랑 네. 요 앞에 보이면은 요 지금 장갑차 무장 안 되는 거, 저 친구 보일 겁니다. 저거 슬링해서 LG 지점까지 왔다 갔다 계속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 네. 이유는 오늘 미스핏 아파치, 지금 저쪽에 보이는 아파치 쓰실 건데, 아파치 오늘 탄 보급 받을 때 베이스까지 복귀 안 하고 현장에서 LG 바로. 지점에 있는 저 탄으로 바로 충전하셔야 되거든요. 한 시간 동안 채공하시려면 연료도 많이 모자랄 수 있어요. 자, 그거 아시고. 그리고, 아니, 어차피 마이크 끄셨어요. 저거 계속 켜지셔가지고. 저쪽에 보면은 탄박스 보이시죠? 탄박스. 트럭 에어 밑에. 박스. 저 암호박스를 이따가 저 장갑차 슬링할, 저 장갑차 두대 있는데, 이 지금 컨테이너도 두 개씩 있고 하나씩만 옮기면 돼요. 혹시나 이제 뭐 작전 중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두 개씩 임의로 놓은 거고, 슬링할 때저 탄박스를 저 장갑차 안에다가 로딩을 다 하시고 그 LG까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세개다 한꺼번에 넣어요, 장갑차에다가. 네, 가급적 뭐 넣을 수 있을 만큼 다 넣으시면 돼요. 저거 트럭 뒤에 있는 탄박스 세개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저거 네. 기름 탱크랑 저것도 차량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뭐가요? 저거 탄약 보충하는 거랑 기름 탱크 차량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꺼낼 때가 문제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니요, 지금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 미션 할때탄 보급할 수 있어서 미리 갖다 놓는 겁니다. 작전 시작하면은 병력 수송 먼저 LG 지점으로 가고, 그리고 LG 지점으로 이동할 때 미스핏 시누크 출발하면은 시누크 전방에서 아파치가 호위해 줍니다. 아파치 네. 호위해 주는데, LG 지점 근처까지 가면은, User joined 아, your 일단 channel. LG까지 가는 동안 체크포인트 1 지점 보이시죠? 남쪽에 깃발 네. 화살표 따라 이동하세요. LG 지점까지 다이렉트로 쏘았다가는 미사일 맞고 떨어집니다. 저 지도에 표시된 빨간 점은 뭐예요? 어디요? 아, 제가 표시하는 거, 제가 표시하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공 비행으로 가시되, 엣지 지점까지 이동하고 난 다음에 시누크 착륙해서 그 엣지 지점이랑 현재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도시 사이에 이쪽에 능선이 있으니까, 능선 고도 이상으로 헬기 높이지 마세요. 능선이 고도가 65m, 105m, 저 정도 이상 높이지 말고 이동하고, 시누크는 항상, 그리고 돌아갈 때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되돌아가시고, 그리고 헬기는 적의 대공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을 때까지 적의 대공미사일들을 완전히 다 소진시키세요. 아마도 저 지금 작전 지역 테두리 밖을 이렇게 원형으로 계속 도시다 보면은 저기 이제 대공미사일이 계속 날아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날아올 겁니다.
미사일 정도만 이제 피하게 되면 되니까. 사촌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제보급 시에도 능선을 넣, 그 LG 포인트 진입할 때 능선 네. 넘어서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상군은 이런 식으로 진출할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럼 지상군으로 호위를 하려면 뒤쪽에 서 있겠죠? 네. 이쯤에나, 보통 이쯤에 떠 있으시면 돼요. LG 지점 상공 정도에. 네. 네, 그러면은 지상 거리로는 작전지까지는 한 1.5km 정도 되고, 그 고도에 따라서 직선 거리로는 조금씩 차이가 날 텐데,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00에서 2000 사이 유지하시고, 뭐 기총, 헬파이어, 뭐 가릴 거 없이 일단 저기 위협적인 것들은 싸그리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진지 공사를 너무 많이 해놔갖고, 얘네들이 이제 그좀 무식해요. 무식할 정도로 장비들이 많아요. 그 지상군들 녹을 수 있으니까 미스핏에서 확실하게 다 제거하셔야 돼요. 지상군 그 일단 제가 첫 번째 타겟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곤이 가능한 대공화기 혹은 기갑들 돌아다닐 수 있는 애들. 걔네 첫 번째 타겟으로 다 제거하시고, 두 번째는 AI망이랑 고정화기들, 고정화기 진지들, 건물 옥상에 아마 수없이 많이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싸그리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지상 쪽에 있는 보병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상군들이 상대를 할수 있어도 건물 위쪽에 있는 애들은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미스핏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까릿? 미스핏 브리핑은 따로 안 할게요, 이거 왜. 그러면은 작전 작전지 시작하면은, 네,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바로바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작전장에서 사격할 때는 네. 헬파이어든 기총이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막 쏟아 부으라는 거죠. 예스. 탄 모자라면 계속 제보급 받고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쏟아 부으세요. 화력 控制 없이.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모든 보병 병과, 그러니까 모든 보병들, 분대장 포함해서 모든 로드아웃에 지금 IS 트로브 장착시켜 놨으니까 두 개씩. 피합 식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세요, 직접 IT로. 알겠죠? 네. 그게 라곤을 잘 하시면 돼요. 0점 잘 잡힙니다. 어제 그 기체인가요? 그리고 오늘 방에서 아마 0점이 어떻게 잡힐지 또 모르겠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업 다운으로 잡힐 수도 있고 레이저 라곤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미션 시작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출발하면서 한두 발 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임스님, 네. 그럼 병력 수송할 때저 기름 깡통이랑 저 같이 갖고 가야 돼요? 아니야, 병력 수송은 병력만 가져갈게요. 그럼 병력 엘지트에다 내려주고 네. 다시 여기 와서 저 깡통 두 개랑 기름 깡통 두개 갖다 놓으면 되나요? 아니야, 깡통 두 개씩이 아니라 저두 개씩 놓은 건 제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 개씩 놓은 거고요. 아, 저거 한 개,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돼요. 컨테이너 동물들도 한 하나씩만. 번, 그 다음에 기름 깡통 한 번. 네, 저거 그리고 장갑차 하나, 파양박스 다. 장갑차에 저거 다 넣어서. 저세개다 넣어서요? 오케이, 세 개, 탄박스 세개다 장갑차에 넣어서 슬링해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 무전 안 했는데. 지금 무전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재투입되는 인원들은 베이스에서 엘지 지점까지 수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수류탄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니. 네. 수류탄. IBM님 그 인게임 보이스니 뭐니 이런 거 한번 체크 한번 쭉 해주시고요. 살기 무전. 아, 그리고 저희 처음으로 투입할 때 IBM님? 처음 네. 투입할 때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저 깡통 두개 있잖아요. 저거 중에 하나 시코가 있거든요. 네. 아, 저거 탄약박스 아니고 저거 박격포예요, 박격포. 네. 저거 시코 갈 거니까 뭐 랜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륙하지 마시고 저거 하역한 하고 난 다음에 이륙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저 그냥 무전기 좀 놔두세요. 맞춰놓고 올게. 저건 제가 할 일이니까 제가 할게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응? 우와, 난 리더 과락하네. 같은 리더 안 해요. 분대장 같은 거 User joined your channel. 귀찮아서. 랩터님, 아, 저 제임스님한테 저 빨리 갔다 올게요. 그냥 놔둬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한 개만 일단 넣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쁘시네. 아비님 안에 다 이거 들어있네요. RT 무전기 멜 거예요, 안멜 거예요? 헬리콥터 안에 있어요. 헬리콥터 안에, 네. 채널 2번. 일단 저희 거 RT 맞춰놓을까요? 채널 1번, 2번. 아, 그러니까 2번은 에디션을 해놓을게요. 해놓고 2번은 우리가 쓰는 게, 그러니까 IBM님 헬리콥터 타면은 무전 안 되잖아, 맞나요? 게임, 아 단파가,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졌을 때. 저희는 그냥 RT 무전기 가방 매는 거 좋겠는데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아니, 뭐저그 랩터님이랑 저는 상관없어요. 모든 적병력들 괴멸시키는 겁니다. 사기. 그 배치되어 있는 저기 병력 베이스 올려주는. 내에 있는 병력 외에 외부 리인포스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하기. 아이 깜짝이야. 안녕 못함. 할아버님 배신시켜도 되네. 네. 왜요? 하이. 잘생겼어요. 나도 밴. 나도 밴. 네. 호노님은 영구히 스텝. 응? 네. 스텝에, 그러니까 스텝이란다. 분대장 회의 네. 할게 따로. 히트맨 2, 히트맨 4. 레그룹. 알겠어요. 할아버님, 네, RT 할아버님. 저기 안에 넣어놓을게요. 아, 진짜. 아, 전화 안 해. 카세님. IBM님, 아스날 안 했다가 넣어두신대요, RT. 네. 아, 안 들려요? 들리시나요? 아, 네. 선생님, 때리러 오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미스핏이 먼저 사전 기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없는 사이에 어드민분들이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팬이라니. 우씨발. User joined your channel. 다시는 안 되겠어. 60mm만 해도 끔찍한데. 네, 채널 그안 바꾸셔도 돼요. 네, 독신님, 독신님 오늘 스틸레인인가요? 나나 아니에요? 예스. 박격포 버렸습니다. 세상에, 스틸레인 이렇게 이미 버려지다. 군대에서 질리도록 들어서 에 스틸레인, 독신님 일 오시죠. 포박력 극혐. 네. 발뱀이 가서 에디션을 준비 맞춰보시죠. 완료되신 모든 분들 경락고로 와주시면 됩니다. 서천님, 그 에디션 채널 맞추시는 법 아시죠? 저희 그냥 이 채널에 따른 슈퍼서 그냥 그대로 쓸까요? 여기 경락고로 오래요. 일단 절로 가시죠, 서천님. 비 오는 건가? 비 와요. 아직 안 오는데? 예스, 나의 트리거가 작동을 하는구만. 아, 온다, 온다. 누구 한명 가서 들르시죠. 여기 소통이 스토님 일어나면. 대대장이신가 봐요. 레터님 들으세요. 저거 보니 마치 태양의 후예가 사단장한테 생각나는데, 태양의 후예가 생각나는 거냐 갑자기. 하나고 부장님 보고. 야, 저희 게임 군대에서 시간 하는데. 06시 정각에 브리핑 시작합니다. 행정님, 군대장 어디 갔어요? 가서는? 저기 뭐냐, 군대. 회의가 됐어요. 그만의 홍보 운전하고 싶어. 네. 맨날 날아다니고. 그래서는 그런 문제가 없네요. 알트 피 그러니까 빠진 거는 숫자 2번 누르신 다음에. 3도 6보로 통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네. 우리 총기 좀 닦죠. 그럼으로 총기세. MG로 들어오겠습니다. 야, 한성 총기 가볼게. 하나님께서 해줘 가자고 하네요. 총기세 빠진 가볼게. 하나님 그다음 제일 좋은 분 주어서 일단 말씀 좀 드리세요. 저 로봇 바꿔볼게요. 네, 들려요. 에디셔널 채널. 에디셔널 들려요? 에디셔널 들려요? 알티 들려요, 알티? 체크. 아니, 덕신님, 저희 분대예요? 왜 여기서 있죠? 오와이어. 총 맞고 나가셨어요. 엔지로. 아, 엔지? 아.
부장님 앞에 있으니 안 들어오시는 거죠? 인간님 IBM님 일로 오시죠 일단 혹시 4신가요? 아 3신가요? 히트맨? 예 히트맨 지하나기가 뭐뭐인가? 아니 그냥 남녀 전까지도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아 오늘 히트맨 4로 히트맨 4로 들어오시면 돼요 제임스님? 아, 네 저거 박격포 암호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드래그하고 캐리가 안 돼요 네 아 들리죠? 네 채널 2번이에요 히트맨 아 저희 히트맨 2 여기로 히트맨 무거우면 드래그도 안 되고 캐리도 안 되고 모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저기요 히트맨 2 너무 안 나오네 신발한테 들어오세요 현나님 최고님 저도 25 저는 25 네. 다시 말해주세요 야, 아까 헬기 탔었는데 12 나왔거든요 15? 12? 최선 선물 선물 아 그렇죠 운전차가 2번입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1회 운전차 운전차 1회 운전차 오케이 어 그렇다 무전차 삼성 무전차 무전차 가게 이범님 채널 2번이요 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전차 지금 맵 열어보시면은 테르나소스 남쪽에 도시 하나 보이십니다 마킹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현재 그 도시에 러시아군들이 마지막 최후의 주둔지를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지 공격하시고 도시 전체에 있는 적군들 괴멸시키는 게 미션 목표입니다. 팀2 경로는 지금 현재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방향대로 체크포인트 찍고 LG 지점까지 이동을 해서 그 지점에서 랜딩을 한 다음에 도시 서쪽에서 진입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체르나서스 그 지도 더 확대해 보시면 도시 안에 더 확대를 해보시면은 그 안에 좀 더 진한 실선으로 마킹되어 있는 지점 보이실 겁니다. 그 마킹되어 있는 지점으로 지금 방어진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시자마자부터 여러분들 치열한 교전이 발생할 겁니다. 밖에 둘러져 있는 커다란 동그라미 테두리는 저게 방공망이라 현재 헬기들이 그 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LG 지점까지 도착을 하시면은 그 해당 지점에서 박격포 진지 구축하고 여러분들 진입하시는 데 필요한 화력들 지원을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게 대공화기들이 배합이 되면은 헬기 역시 아파치 역시 여러분들 진입을 위한 화력 지원 이루어질 거고요. 적들의 규모는 규모와 현재 병기 상황은 적들이 이제 고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연료가 부족해서 기동할 수 없는 소수의 기갑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기갑 세력들은 반드시 아파치 쪽에서 제압을 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병력 숫자는 대략 100에서 150명 정도. 헐. 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대공망 그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거의 맨페즈와 셀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트윗은 기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현 지점에서 리스폰 되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헬기를 보내드릴 겁니다. 헬기 타고 LG 지점까지 도착을 하시면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LG 지점에는 제가 스트레인과 함께 있을 거고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지금 로드아웃에 유탄수가 없나요? 아,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유탄수 있으니까 제 투입하셔서 유탄수 써도 됩니다. 됐어. 지금 일단 브리핑 끝났고요. 저희 뒤쪽에 보면 험비 뒤쪽에 있는 탄약 박스 3개 보이실 거예요. 각 병가 그 분대별로 하나씩 가져가서 필요한 것들 다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IBM 님, 저 지금 저 박스 드래그 되니까 두 개 다 가져가서 실으시고. 윈체스터 님 같이 가서 실어 주세요. 실내인 거면. 램페이지가 뭐냐고요? 램페이지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러시아지 AA 휴대용 AA요. 자기는 유탄수다. 확인 확인. 독신님. 여튼 저희 또 하나 빠졌죠. 독신님. 바로 보이는 신호구요. 이거 안들어지는데 3단이 뭐래요? 유탄수 하실 분. 캐리 말고 드래그요. 드래그. 아, 드래그로요? 유저 조인드 유어 채널. 유저 레프트 유어 채널. 네. 서점 일단 아파시 탑승해서 영점 조절 먼저 좀 시작 좀 합시다. 네? 영점 조절이요. 영점 조절. HQ한테 허락 받았어요. 네. 서처님이 콕 카드 하시려고요. 아 이게. 아 잘못 탔어. 아 이게 파일럿이 위에 있어요. 번호가 위에 있어서 맨날 실수로. 이거 주포 너무 아래로 내리면 헬기 이렇게 막 띄워지니까 조심하세요. 네네. 아 텍스처 낮추니까 화질 올라왔네. 아 프레임 RT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는 미스피드 1 RT 체크. 아 이거 아닌데. 여기는 미스피드 1 RT 체크. 카피 여기 히트맨 1 감도 양호. 감도 양호 확인 미스피드 1. HQ 여기 현재 미스피드 1이라고 알리고 현재 영점 조절을 위해서 현재 이륙을 허가해줄 수 있는지. 제 거 안 들려요? 서천님 제 거 RT 안 들렸나요? 들렸어요. 해시 여기는 미스피드 1. 현재 미스피드 1 영점 조절 위하여 이륙 허가 요청. 유저 조인드 유어 채널. 이거 뭔가 좀 억울한데요. 초반에 초반이 중요한데. 초반에는 이게 혹시 주포도 고장 나나요? 주포도 고장 나면 양쪽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가. 건 다른 건 옆에 있는 거 닦아요? 잘 돼요? 아니요 아직 실험 안 해봤어요. 네 지금 떠서 바로 실험해 보세요. 카피. 이륙 갑시다 석천님. 확인 확인. 현 아파치 방향에서 약 90도 쪽으로 틀어가지고 쏠게요. 헬기 우측으로 틀어주세요. 우측으로. 아 좌측 미안해요. 좌측 오케이 좀만 위로. 아 탄착권 확인 아주 좋다고 할.
HQH 구역은 현재 미스핏 1이라고 알리고 현재 미스핏 1 아파치 사격 0점 매우 좋다고 알림. 아이고 이 플래그 껴도 시끄럽네요. 저는 지금 볼륨 그냥 줄여버렸어요. 저는 지금 볼륨 줄였어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켜놓고 있어요 지금. 야, 잘 맞는다. 아이, 기분 좋아라. 일단 착륙해 주시죠. 석재님 일단 착륙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하기. 헤드라이트 여기 있으면 원. 엔진 너무 들어가면은 거기 넣어도 된다. 난 저 내려 있을게요. 네. 아, 여기는 미스핏 원 현재 모든 지상 병력에게 알림. 작전지 안에 돌이 8시에 IR 아군 식별을 위해서 IR 스트로브 장착해 주길 바랍니다. 탄 하나에 40km인데. 네. 그거 30개 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헬기 태워서 보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제트보다 먼저 저거 컨테이너랑 깡통부터 옮겨야 네. 되는 거죠? 예. 도로 아니요, 같이 옮겨주세요. 헬기에 태워서 재투입되는 안 들어가요? 네, 네. 일단 저거 아까 박격구랑 암호박스 챙겨서 처음에 병력을 정하고 다시 와서 네. 네. 그동안에 재투입 인원 발생하는 거 보시면 그냥 힘들게 해주세요. 아, 도시는 도시지에 살살 다루시면 되죠. 도시해주시면 도시들 세게 다루면 저 사람 하나만요? 네? 저 나갔다 다시 돌아올게요. 왜요? 아 오케이 잘못 들었습니다. 음향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빨리 나갔다 해. 민트님 저희는 뒤에 타있죠. 네. 근데 우리 패스트루프로 들어가나요? 왜 이게 하여튼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진짜 이제 히트맨 1이랑 같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기로 됐어요. 아 이거 에케이 이렇게 그냥 올라가서 탔으면 좋겠어. 우리가 선봉이라는 건가요? 히트맨2는 오늘 아마 레인보우 하셨나요? 이쪽에서 딱 가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네? 가기로 했습니다. 모르면 뭐 할지 일단 이거 끝나고 볼 때랑 결정하세요. 건어 타지 마세요. 독신님 요 쓰나요 군대에서? 미스핏 여기 히트맨1 가벼운 미스핏? 현재 미스핏 1, 2가 기종이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 현재 미스핏 1이 아파치고 미스핏 2가 수송팀이라고 알림. 에이트맨 1 카피아웃. 맞나? 맞나 이게? 미스핏 네? 2 여기 에이트맨 1. 지금 제가 나눠졌어요. 뭐가요? 아. 네 그쵸. 미스핏 2 여기 히트맨 네. 1. 아 여기 미스핏 2. 아, 그거 만화라 오바. 아 현재 상부로부터 진압 탑승 허가가 떨어진 것인지. 아 상부는 없긴 한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확인. 아 전분대 신우크 탑승해도 좋다고 할래. 히트맨 1 카피. 그쵸, HQ 히트맨 1의 암호박스는 치누크 수용 용량 초과로 기지에 두고 가겠다고 할래. 아이빔 용은 수송만 하시는 건데. 아, 확인. 그
뭐 필요한 탄약은 추후에 장갑차로 수송을 할 예정입니다. 작전지로 진입하고 난 뒤 요청에 도착하고 할래. 히트맨 1 카피 앤 아웃. 지상팀 전부인데 알티츠 히트맨 1 히트맨 2 체크. 여기는 미스피드 1 아파치 알티 체크. 히트맨 3 히트맨 3 알티 체크. User joined your channel. User left your channel. 아, 여기 미스피트 지상팀 병력 신우코 전인원 탑승 완료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User joined your channel. 확인 히트맨 3 RT 확인. 전분대 RT 확인 완료. 그냥 저희가 따로 부처를 쓸까요? 여기는 히트맨 1이고 히트맨 1 분대 전원 탑승 완료. 탄파요. 자, 히트맨 2도 전원 탑승. 어차피 히트맨 3 전원 좀 지나면 아이비님 탄파 못 잡아요. 아이비 스피드 카피. 그래서 확인. 제가 2600이죠. RT 에디션을 맞추자고 한 거예요. HQ 및 힐레인도 탑승 완료했으면 전분대 탑승 완료. 미스피 전 핵기 종 이렇게도 좋다고 할래. 아, HQ 여기 미스피트 30 잠깐만요. 확인. 시야 버그 생겨가지고 저거 리스폰 좀 했다가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스피트 1 이륙 허가. 네, 이륙 허가. 아, 그냥 딱 이때 실험할 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아직 1180 있으니까. 네, 좀 있어 보이네. 지상팀 전분대, 히트맨 전분대가 아닙니다. 오늘 스틸레인 별도의 IC 운영하지 않고 HQ 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폭염 부착을 HQ 쪽으로 요청했습니다. 히트맨 1 카피. 히트맨 3 카피. 좀 물어봐 주실래요? 생각해도 되는지. HQ 여기는 미스피드 명점 중 사격 해도 좋은지. 확인. 사격해도 좋다고 해. 사격해도 좋은 확인 미스피드 1. 맞긴 맞는데 조금 엇나가네요 좌우로. 저는 이제 랩터님 후에 달렸죠. 우측으로 우측으로 조금 퍼지는 탄퍼짐이. 단파를 줘야 안 들려요. 단파로 해달라니까요. 안 들린다니까요. 몇 채널인데요? 7채널. 저도 7인데요? 채널 7번. 네, 7번. 주파수 187.2. 187.2. 7채널인데 187이라고요? 왜 주파수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IBM님은 또 IBM이 들려요? IBM님 어차피 단파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치누크보다 저희가 선두잖아요. 네. 일단 헬기 돌려두죠. 나 알트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미스피트 여기는 미스피트 1 이륙구 보도 이륙구 방위가 200 헤딩 200 맞춰줄까? 미스피트 1 미스피트 미스피트 1 정정 210 210 출발하지 마라. 미스피트 1 출발하겠습니다. 미스피트 1 1시간 후로 출발하겠습니다. 확인. 아, 떨리는데 이거. 예, 프레임 드랍 된다. 미스피트 현재 속도 240, 250. 미스피트 카페. 현재 200으로 나가고 있다고 알려주시죠. 현재 미스피트 프레임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속도가 빠르면 감속하는데 반응이 느릴 수 있어서 200으로 유지해서 비행하겠다고 알려드립니다. 일단 저희 먼저 체크 원지점 가가지고 한번 체크 해볼까요? 네, 이동할게요. 확인 미스피트 2. 아, 그래도 미스피트 1. 저희가 미스피트 1인데요. 그건 잘못 봤어. 아, 이거 치누크 고도가 안 나오네요. 네, 치누크 고도 안 나와요. 현재 사수 랩터가 체크포인트 확인 결과 체크포인트 깨끗하다고 알림. 단파 들리나요? 아이비님 단파 들리나요? 이게 지금 모니터에 뭐가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적군 같아요 지금. 하나 일치겠네 진짜. 미스피드 1, 미스피드 2. 그렇죠. 미스피드 2, 미스피드 1. 현재 미스피드 1 체크포인트 1 지점 통과했으며 방위가 90, 헤딩 90으로 좌턴 후 고도 낮추면서 랜딩 존 접근하겠습니다. 확인. 지워버린 거라. 확인 홀딩.
아, 너무가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뭐가 안 보이질 않네요. 저희 후방에서 헬기 오니까 조심하세요. 선빵으로 헬파이어 먼저 때릴까요? 아니면 그냥 개총으로 가릴까요? 일단 조금 전차가 먼저 눈에 쉽게 식별될 테니까 헬파이어 위주 먼저 사격하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는 선회를 좀 하다 한 작전이 상공 선회를 좀 하다가 지상팀 진입 시작할 때 진입 시작할 때부터 사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올 웨폰 프리니까. 근데 IBM님 그 아니 IBM님은 탄약 박스랑 그거가 안 갖다 준 이상은 저희, 예, 뭔 뜻인지 아시죠? 비트 경락고 근처까지 가서 내리. 여기 현재 미스펫 1이라고 알리. 여기 현재 미스펫 1이라고 알리고 이제 미스펫 1. 미스피트 착지, 랜딩 한 거 확인하면은 그 뒤로 교전하기 위해서 고도 이탈하겠다고 알림. 아, 무섭지? 잘해줄 자신 있죠? 저 지금 진짜 무섭거든요? 네, 걱정 마세요. 베테랑 파일럿입니다. 와, 잠깐만! 저거 엄청나 보이는데요? 저 지금 여기서 보이거든요, 적군이? 쏠 순 없죠? 쏠 순 있죠? 거리가 나와요? 예! 네. 와, 미쳤다, 저거 진짜. 잠깐만. 아,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아, 지상팀 여기는 미스피트고 카고 4개 모두 하차 완료되면 보고해주기 바람. 현재 육간으로 식별되는 장갑차는 이제 확인이 안 된다고 알림. 아, 미스피트 여기는 지상팀 2고 일단 카고 대공포 먼저 좀 처리 좀 할까요? 저거 지금 대공포 지금 위험할 텐데 지금. 네, 대공포 우선 사격. 너무 지금 움직이셨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쏠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만요. 순간 낙원 소리 나서. 아, 히트맨 2, 히트맨 3 지금 내려놓은 암호박스 확인해 준 거라. 히트맨 3 카피. HQ 측 여기 현재 미스피드 1이라고 알리고 현재 미스피드 1 작전지 안에 적군 대규모 병력 확인되고. 적군 대공포 먼저 처리하겠다고 할 이상.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보여요. 자, 현지 거리 얼마나 돼요? 저기까지. 여기서 작전지까지요? 2000이네요. 잠깐만요. 오버링부터 할게요. 네, 타겟팅 안 돼요. 아, 됐다. 잠깐만, 지금 뭔가 잡혀있네, 뭐지, 저거? 아, 적군, BMP 발견. HQ, 여기 현재 미스피 원이라고 알리고, 현재 작전지대 장갑차 확인했고, 대공포 대신 장갑차 먼저 처리하겠다고 할 이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대공포 먼저 처리해요? 아니면 이거 먼저 처리해요? 서천님?
대공포 먼저 처리하세요. 가만히 좀. 가만히 좀 있어달라니까요. 아, 쏘기가 힘듦. 또 가만히 있어. 1팀의 2, 2팀의 3, 여기 2팀의 1이고 2팀의 1 먼저 주유소 포인트, 주유소 포인트 이동해. 지금 헬기가 막 거리는데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지금 헬기가 막 위아래로 떨린다니까요? 2팀의 1, 2팀의 2, 여기 2팀의 3라고 알리고 방금 전 사격 오발이란 거 아니에요? 다시 호버링해줘요. 호버링이니까 그러네 이거. 아 됐어요. 아, 또 그런다. 그냥 호버링 풀어줘요 그냥. 아 지금 거리가 2100이거든요 좀만 접근해줄 수 있어요? 네 한번 할게요. 아까 그 자리가 딱 좋았는데 진짜 해안가 쪽에서 바라볼 때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헬기 우측으로 들어요. 우측으로 에스 그만 아니야 지금 제가 건어가 바라보는 시점 보이세요 지금?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이거 후보리 상태 왜 그래요? 이거 막 겁나 떨리는데. 대공포는 저렇게 한 방에 안 터졌다. 좀 가만히 호버려줘. 아 그냥 계속 이렇게 죽여주세요 그냥. 어이구 우리 바로 아래 쓰던데. 어이구 우리 바로 아래
쉐이크가 있었네? 아이고! 아, 접근하면 접근하면 안 돼. 접근하면 안 돼요. 아, 미스피드 안 돼. 미스피드 안 돼. 접근하면 안 돼.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접근. 에이! 미스피드 여기 치상지 여기 미스피드. 아, 지금 현재 교정 중이. 지금 장비 먼저 처리 중이고 대공포 대공포 처리 중이로. 어, 뭐야? 아, 가까이 가지 마시라니까. 가지 마시라니까. 아, 현재 미스피드 원, 미스피드 원, 미스피드 원 현재 피격, 피격. 서천님! 무슨 부자나무, 부자나무. 호버링 켜놔도 돼. 아니, 호버링 켜놔도 그거 미사일 날라오면 한 방이에요. 여기 히트맨 저거, 저거. 지금 현재 후방에 있는. 뭐야? 저기 예 혹시 그 이미 시작한 건가요? 네, 시작은 했는데요. 그냥 주파수 그냥 이거 쓰세요. 일반 거. 그냥 일반 주파수 쓰세요. 제가 지금 영상 틀어놔,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린다니까요. 육성을 하면 전 히트맨, 저 히트맨 저 분도한드 IS2, IS2 착용해서 PF2 영역 얘기해 주시고 히트맨 어떡해. 사천님 그냥 고도 그냥 한 그냥 맞춰줘가지고 그때 그렇게 사도세요. 아니 이거 그냥 숨 안 내고 한 바퀴 돌아야 돼.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아니 근데 안에 쉘카 있다니까요. 쉘카 아직 한 대 따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려야 돼. 쉘카는 한 번 짧게. 번호님. 아니 쉘카가 지금 거기에 있다니. 저 채널 7번이에요? 네, 채널 7번이요. 주파수 또 몇이야? 근데 일단 이렇게 해야 그냥 187 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계속 초게 되는지 모르겠네. 에, 저 그냥 에디션 최대한 안 맞출게요. 그냥 헷갈려 죽겠네. 서천님 너무 무서워요. 서천진 지금 저 이제 출항하네. 지금 해안가에 쉘카 한 대 남아있거든요. 네, 일단 쉘카 먼저 처리를 하고 맨페이지 같은 거를 처리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대공포를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맨페지가 한번 그거 이제 그냥 직선으로 나가니까 그냥 뭐 스팅어 스팅어 아 그거 플레어 뿌리면서 그냥 협회하면 되지만 쉘카 같은 경우는 기관총이잖아요. 아 기관포잖아요. 아, 쉘카 사거리로 안 들어가. 아 지금 현재 쉘카 사거리로 안 쉘카보다 미사일이 사거리가 기니까 쉘카 사거리로 안 들어가고. 미사일 그 미사일 사거리 안에서 선회를 하면은 미사일을 쏘겠 미사일만 쏘겠죠. 대공포도 못 쏘고. 쉘카 미사일 없어. 그러니까 맨페진가 그걸 먼저 쏘겠죠. 아 대단하다. 네 서천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한 바퀴에서 두 바퀴만 돌고 돌아보고 일단. 뭐. 저 몰라요. 저 그냥 포기했어요. 아 지금 현재 아.
저 옥상에 있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여기는 보인다고 해요. 네? 난 모르네. 그냥 포기했어. 그냥 카페 1팀에 1팀에 여기는 미스피드 1이라고 알리고 현재 작전지 내부 안에 파괴되지 않은 BMP 현재 약 2대 정도 있다고 알림. 아 이동 기동할 때 주의할 것. 카피 1팀에 1 카피 1팀에 3 카피 호텔 위에 있잖아요. 그 별표되어 있는 호텔 위에 저격수 3명 정도 아 2명 정도 1팀에 2 무전 잡고 있다고 아 아 그리고 아... 또한 건물 옥상에 다수의 거치식 거치식 화기 확인되니 기동할 때 주의할 것 이상. 카피. 히트맨 1 카피 하였고 히트맨 2 히트맨 3 여기 히트맨 1 카피 3 여기 히트맨 1 체크 형했네. 히트맨 1 주유소 포지션 포인트 A 포지션 체크 보인다. 히트맨 3 카피. 지금 저희가 가는 방향에 쉘크가 있거든요. 에, 난 모름이 속했어. HK 여기는 괜찮죠? 지금 저기 부두가 보이세요? 부두가? 아, 네, 지금 그쪽에 쉘크 있거든요. 네, 저기도 못 써요. 아, 확인 잠시 대기할 걸. 딱 틀어 각만 틀어주면은 저거 완전 속옷 튀는 건데. 각 틀어드릴게요. 현재 폭격 대기 중. 자세 송신 바람. 카페 자세 송신 하겠다. 066. 잠깐만요. 저거 066. 쏨쏨쏨. 대기. 현재 LZ 존에 LZ 존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다고 알림. 재보고 필요한 아, 재보고. 그, 오케이 속상해. 피격. 아. 박격포 지원해. 비스비스 여기는 비스비스 1 제보급 보입품 확인하였음 이상. 현재 제공포는 없지만 이제 BMP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BMP 저거 주포 맞으면 은근 아픈 거 아시죠? 네 지금 방금 미사일을 막 피했어요. 맨 오시면 여기는 맨티지라고 알리고 현재 이제 해당 위치 거의 도착했다고 알리. 아 몰라 나 그냥 이거 라보다고 그냥 기동사 가갈래 그냥. 스위스 포지션에서 안전 이상 유무 확인해주고 이상 없으면 보호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팀의 원 이동 개시하겠습니다. 폭격 완료. 폭격 완료. 스위스 카피. 여기가 더 잘 맞는데요? 헬기 겁나 움직이네. 잘 날라왔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목표물 있으면 고전해주세요. 그럼 그때 지금 작전지 안에 지금 BMP 엄청 두 대 정도 있어요. 지금 BMP 안 작전지 안에. 아 이니가 아니라 남아있 일단 저거 BMP 먼저 격파 좀 하고 들어갈 거야 될 것 같은데. 위치 지금 저기 위치 확인되세요? 저희 좌측 방위가 약 114도. 그냥 현위치에서 오버링하고 헬기 좌측으로 태면 돼요. 오케이. 여기는 HQ. 아 지금 현재 폭격하였는. 여섯 발 폭격 있다 빨리.
착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대기 아 틀어졌어 제사 겨루고 하는 거죠. 대파요 사격 하나 한번 사격 핏까지 약 2대 1분 아 1초 아 오케이 굿킬 라스트 한대 다시 죄송신 바람 좌표 죄송신 바람 아 좌표 06612 아 현지에서 어버린 거라 066127 키패드 6번 아 키패드 2번 잠시만요 히트맨 원 여긴 히트맨 좀만 더 오케이 현지 정지 현지 정지 해당 저 거치 무기가 상당수가 건물 위쪽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만약에 교진 일어날 시 상당한 위협이 될 거라고 알림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와요 오케이 현지 되게 거치 무기가 건물 옥상에 있는 건물들 옥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상당히 위협으로 오케이 사격 판단됨 히트맨 2 착당 확인되는지 오케이 힛 아 착당 확인 불가 아 저거 뭐야 저거 안 죽은 것 같은데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가요 여기 반대 방향 걸어 반대 방향 확인 지랑길 여기는 리스트 1 히트맨 1 여기는 미스피트 1 히트맨 2 여기는 미스피트 1 아 카페가 하나 히트맨 1 여기는 미스피트 1 현재 히트맨 1 위치 어디인지 현재 히트맨 1 포인트 아 돌아가 선암 쪽 059131 059131 보여요. 왔다 말래. 히트맨 원. 아. 아 히트맨 원 여기 히트맨 투. 카피 여기 히트맨 원. 아 지금 여기서 아 히트맨 투 현재 현 지점에서 관측이 어려운 일 북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겠다고. 아 카피. 히트맨 3 여기 히트맨 원이고 도로 건너서 히트맨 3 포지션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상태로 일단 이 상태로 있으면 돼요 이 상태로 남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서쪽으로 이동하는 편이 낫다고 알림 아 카페하고 만약 적사가 개시됐을지 히트맨3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 받았다고 알림 카페 오케이 비비카파 아 지상팀 여기는 히트맨 지키고 현재 해당 좌표에 있는 적군들 비슷하게 포격 요청하니까 카페 지상팀 여기는 미스피드 원이라고 알리고 현재 작전지 안에 있는 BMP 및 쉘카 모두 격파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없으면 이제 홀딩하고 기종사격 하자고요. 몰라요. 전 이미 포기했어요. 지금 엄청 잘하고 있으면 우리 카드캐리죠. 카드캐리까지는 아닐걸. 아 병력 진짜 개때 많다 아 진짜 개때네요 병력 아 이제 상탄이 나네 아 미치겠네 진짜 지금 건물 옥상에 램페이지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건물 위에 야 그냥 이 상태에서 소발이 부탁할 아, 거래 짝 좋네, 지역. 아, 자리 저렸다, 여기. 아, 여기 자리 누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자리 죽이네, 여기. 그냥 호벌 부탁할게요, 그냥. 아예 호벌이. 저기. 그래서 약 2km거든요, 작전지까지. 이게 막 헬기가 막 열이 흔들 팀의 원이고 남아 완료하였으며 용기에 충격받았으나 비상전사가
호바링 풀어주실래요? 이거 너무 흔들리는데요? 아 그냥 해파에 소라입니다. 아 이거 빡쳐 이거. 또 현재 히트맨3에 다시 경비한 히트맨1 있습니다. 히트맨3 카피. 아 그리고 지금 적중에 거치용기뿐만 아닌 적중도 있으니 조심하길 바람. 아 히트맨3 히트맨3 여기 히트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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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히트맨 2. 히트맨 1, 히트맨 1. 여기 히트맨 2. 히트맨 1, 히트맨 1. 여기 히트맨 2. 현재 이제 후보링 해봐요. 오케이, 여기 히트맨 1. 잠깐만요. 아, 지금 현재 그쪽에서 동쪽에 마켓 하나 있는데 그쪽에 거치식 무기 두 정 있다고 하네요. 아 해당 위치 정체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아 해당 위치 065-130 키패드 4번이라고 하네요. 앞에 있고 현재 해당 위치 거치식 무기 확인됐다고 하네요. 카페. 아 그리고 호텔 위에 저격수 두 명 발견됐다. HP, HQ 여기 히트맨 1 여기는 HQ. 아, 현재 HQ 추가적인 포격 지원 가능한지 확인 대기 중이라고 해요. 다시 송신하겠습니다. 좌표 065-130 키퍼드 4번 쪽에 가까운 메인 제일 큰 건물이라고 해요. 확인 해당 지점을 공유합니다. 아 헬기 겁나 진짜 튀기네. 이거 호버링 풀었다가 껐다가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실래? 너무 헬기 튀기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착상까지 약 10초 남았다고 할래. 뭐가 터친 것 같은데. 아, 현재 HQ 공폭 이후에 해당 065-130 위치에 거치식 무기 존재 유무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죠. 아 현재 마켓 쪽 말한 거면은 아까 전에 이쪽 미스핏 원측에서 거의 처리를 했다고 할래? 아 히트맨 히트맨 1 여기 히트맨 2이고 지금 현재 마켓 무너지는 거 보인다고 할래. 아 카페에서 1시간으로 히트맨 2부터 마을 쪽을 향해서 신경 시작했다고 할래. 아 히트맨 2도 마을 쪽으로 신경 시작하겠다고 할래. 역시 사람한테는 이글라 쏘는 게, 아, 힐파이어 쏘는 게 최고. 잠깐 저걸 맞고, 힐파이어 맞고도 안 죽어? 헐 제발 신기하다. 현재 기관포 잔타 200, 아 830발, 아 820. 저기 헬파이어 한 발. 와
포지션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딱 좋아요. 지금 여기가 딱 히트맨 3 분대장 히트맨 1 포인트로 이동해 줄 수 있는. 저 아군이 안 보이네. 히트맨 3 제동 집어라. 오른쪽으로 옮길까요? 아니요, 아니. 아, 미스피던, 미스피던 여기 히트맨 2. 히트맨 2 여기 미스피드 1. 말하라. 아, 064127. 좌표 064127. 키패드 2번에 있는, 아, 거치식 무기 제거해 줄 수 있는. 확인, BP1에서 헬파이어 1발 사격하겠습니다. 확인. 네, 이거 헬파이어 갔다가 저건 물 안 무너질걸. 거치색, 옥상 위 거치색 무기 있대요. 저 점지점이에요. 어? 아이, 그 핵 긴들려가지고 미스났어. 아니야, 그냥 기어 박수, 기어 박수. 기어 박수, 기어 박수. 아, 하지만, 그 굴뚝 같은 거 뒤에, 저격수 한 명 살아남아 있다고요. 지금 타운차 많이 나와가지고 힘 쪼개 좀 힘들다고 좀 말해줘. 미스피던, 미스피던 여기 히트맨트. 현재 미스피던은 타격 중이나 거리가 멀어. 5탄 타차 5차 범위로 인해 타격하기 어려움. 아, 카페. 아, 헬기 진짜 겁나 두서도하고 떨리네. 건너기 시작할 때 히트맨 원측에서 전방위로 제압사격 실시하겠다. 히트맨 3 카피. 저게 아군인 적군인지 모르겠어. 바이아스 드로그 안 잤나요? 안 보여요 거기서. 거의 거리에. 탄약차가 빨리 확인해야지 내가 쏟던 말도 나지. This is one. 아, 히트맨 1 여기는 미스피드 1. 장거리에서 안 보인다니까. 히트맨 1 지점에 그린 스모크, 그린 스모크 전개 가능한지. 그거 확인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저기까지 지금 1100m예요. 1300m, 2300m. 히트맨 3와 함께 06213 마을 3총 3남쪽 06213 공장 건물 울타리 내부에 있다고 알죠. 미스피 1 현 여기는 HQ고 전 히트맨드 위치 맵에 표기가 되니 그냥 참고해 주는 거라. 히트맨 여기 히트맨 3라고 알리고 현재 진행 방향 전반에 네, 저 거치 무기 상당수가 있다고 알리에요. 아, 히트맨 1 카피하여 히트맨 3 진행이 어렵다면 복귀 또는 이렇게 대기 중입니다. 지금 마을 가장 서쪽에 있는 히트맨3 여기는 HQ고 해당 거치신 좌표 미스피드에게 통신해 줄 수 있는지. 좌표 066130 키패드 3번 위치에 있다고 알림. 그 앞에, 아니 지상팀 앞에 있는 조금 먼저 066130 조금 먼저 잡아줘야 돼. 130 지점 미스피 해당 지점 지원합니다. 들었어요. 저봐, 잘못 들었. 저희 지금 거리 차이 나가지고 안 보여. 저기 2.8km예요. 아군이 있는데. 여기 현재 미스피 논이. 아, 말해요. HQ 여기는 미스피 원이고 좌표 재송신 바람.
066130, 066130이라고 알려주세요. 066 바꿔주세요. 해안도로. 아, 현실 딱 좋아요. 아. 속도 때문에 안 돼, 속도 때문에. 아, IBM님 은근 꿀일 것 같은데. 예, 현실 소발이 해주세요. 아, 쏘게 됩니다, 이거. 여기서 전탄 쓰고 바로 착륙하면 됩니다. 약 500걸 남았어요. 확인, 확인. 쏘고는 싶은데, 이거 너무 흔들림. 와, 좌탄 나는 거 봐, 지금. 미치겠다, 좌탄. 너무 앞으로 가지 마요. 너무 앞으로 가지 마요. 미스피드원 여기 히트맨 3라고 알리고 지금 현재 사격했는지 사격했다고 알 사격했다고 좀 알려줘. 확인, 미스피드원 현재 좌표 지점 통신대 좌표 지점으로 사격하였음. 선생님, 나중에 제가 왜 못 쏘겠는지 영상 하나만 보세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진짜 바늘바늘 떨어요. 밖에서 봐도. 아, 진짜 안 걸릴 것 같아요. 총은 좌탄 맞지. 이거는 얘는 와, 진짜. 제가 아,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저거 나무는 못 맞출 것 같은데, 나무 쪽에 있는. 공? 아, 미스피드, 미스피드, 여기는 히트맨 3라고 알리고, 066130, 키패드 잘 안 맞는다고 말씀해주시지. 저도 지금 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래요? HQ 여기 히트맨 1. 히트맨 1, 여기 HQ. 현재 포격 가능한지. 정확하게 포격 대기죠. 064129 키패드 7번 방향에 매복 표시되어 있는 건물 이상의 폭기가 정확히 된다고 해요. 현재 접근이 어려운 걸로 폭격 중. 화면 해당 수저 쓸어버림. HQ 그 정밀 사격에 있는 해당 근처 방이 50m 이내에 넓게 보입니다. 확인. 아, 미스피드원 미스피드원 여기 미스피드원. 아이고, 진짜 한 배 더 필요해요. 아, 지금 히트맨 2 서쪽 방향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거치식 무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하다고. 좌표 063126에 있는 기관총 두 장 파괴해 줄 수 있는지.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 너무 들었어. 여기 HQ 포격 완료.
아, 현재 폭염 떨어진 이후에도 해당 건물의 서남쪽 방향 각 모서리 두 군데에 있는 주기관총 모두 건재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아, 네, 해당 지점 폭염 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줘라. 안 걸릴 것 같다 진짜. 아 잠깐만 좀 미스핏 미스시간다 비트맨에서 요청한 지점 지금 쏘고 있는데 계속 헬기 지금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쏘기가 힘들어요. 조준 중이시죠 거기? 예. 잠깐만 히트맨은 여기 히트맨 위쪽이요 위쪽 그 062 206 조준 중이시죠? 히트맨 아 박수 쳐가는 거 아니야? 0620 조준하고 계세요 보세요. 조준하고 계셔 보세요. 062 06 그 거치목이 나 쏠게요. 그 작전지 안에서 그 레이저 켜고 있는 그 부대는 좀 꺼주시라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레이저 타겟팅이 겹치네요. HQ, HQ 여기 미스핏 2. 미스핏 2 여기는 HQ. 아 현재 기름통 재봉급 아트 아파트 재봉급을 위한 기름통 슬링이 안 된다고 알려. 아 이거 잔탄 소모하고 갑시다. 150발 남았어. 지금 방금 죽을 뻔한 거 알아요? 몰라요. 미사일 다섯 발 날라고. 그렇지, 역시 선발링하고. 미스핏, 아. 히트맨트 여기는 미스핏 1. 카페. 방금 사격으로 접근, 아직도 건재하지. 아, 기관총 무력화된 걸로 보이지. 기관총 무력화 확인 미스핏 1. 아 헬기 진짜 이거 어디 고장 났어요? 멀쩡해요 지금. 아 진짜 이거 안 걸리도 돼요 진짜. 아 차라리 에이티엔 에이티엔 축복. 미스피던 여기 히트맨 2 미스피던 1 말하라. 아 064127 좌표 064127 키패드 1번에 있는 옥상에 있는 적들 쓰러졌습니다. 127이요? 히트맨 2 키패드 키패드 제동신 봐라. 키패드 1번이라고 알려. 키패드 1번 키패드 7번이라고 알려. 저기 접근 없는데 저 건물에 접근 없고 거기에 있어요 그 땅 속에 아, 땅에 히트맨 2 여기는 미스핏 1이고 미스핏 1에서 관측한 결과 건물 위에는 접근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건물이 맞는지. 아 카피 그렇다고 해. 두 분들 어디 말하는 거 저기 안 보이는 지금 저기 타워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히트맨 1 그렇죠. 히트맨 2 좌표 제가 봐라 064127 064127 맞는지. 아 그렇다고 하니 아 빨간색 건물 위에 빨간색 건물 위에 아 적 다수 보인다. 죄송한데 저 열감지로 보인다고 말 좀 해주실래. 히트맨 2 현재 미스핏 1에 달린 열감장비로는 관측되는 인원 없음. 저 진짜 궁금한데 오늘 헬기 약 먹은 거 같아요. 그거 같지 않아요? 그거 같지 않아요? S1이랑 불소원전 안 해서 그럼. 아 호버링 꺼 껐다가 풀었다가 껐다 풀었다 그 사람 그냥 반복해주세요. 히트맨 1 여기 히트맨 1
카페 여기 들어와. 지금 현재 서쪽에서 기관총 때문에 적 마을 내부로 들어가기 힘들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히트맨 원쪽으로 합류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알리고 현재 히트맨 2 전방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기 바랍니다. 숲을 내부로 히트맨 2 방향으로 전방향 이동했습니다. 갑. 탄약 오른 탄약 없어요. HQ 여기는 미스피드 1, 현재 미스피드 1 전탄 소진으로 제보고 바로 정류하겠습니다. 어제는 0점이 안 맞다만 오늘은 헬기가 막 바들바들바들 떨리네요 진짜. 미스피드 1 현재 HQ 계속 신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알린 미스피드 1. 죄송 바람. 현재 미스피드 1 재보급 위하여 헬기 재보급 지역으로 이동 중. 확인. 그냥 도박 한번 하시지. 이거 헬파이어 미사일 그냥 한번 헤드 한번 꾹 달고 오시죠. 자기에서 무전 채널 단파 무전 채널 8번으로 들어. 무전 채널 8번 미스피드 1 확인. 서천이 히트맨 네. 그냥 제가 운전할게요. 히트맨 2 측에서 강인도 다 얼어야 돼. 히트맨 원이라 자리 체인지 하고 히트맨 원이 그걸 봐야 돼. 안전하세요. 히트맨 3 현재 위치에서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혹시 그 히트맨 3의 북측 건물도 좀 가능한가요? 서천님도 저 같은 이거 암 걸리는 걸 한번 당해보시죠. 전개 위치에서 동쪽 위치에 전개 위치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쪽 바로 그쪽 근거리가 보이죠. 불가하면서 히트맨 원이나 히트맨 2폰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서천님이 그 운전 걸어 잡으시면은 RT랑 그러셔 담당 좀 해주세요. 저 조종할 때는 좀 집중만 해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전개 위치에서 딱 정확하게 저기 위치가 포인트 있기 때문에 그 일단 위치를 이동할 때 상당한 이제 피해가 있거든요. 상대. 그래서 원인지가 새롭고 있다까지 갔으니까요. 너무 멀어요. 재보급 중. 재보급 완료. 서천님, 파일럿 바꿔요. 서천님, 파일럿 바꿔요. 파일럿 체인지. 방향에 지금 있는 적군들 빨리 쓸어버리세요. 065, 129 지상군 지금 진출 못하니까 지금 딴 데 가서 딴 데 쏘지 마시고 지상군도 뚫을 수 있게 그쪽에 있는 기관총 진지 완전 전멸하세요. 헬파이어고 뭐고 그냥 다 날려버리세요. 와우. 랜턴이 착륙하시고 서찬이 탑승하세요. 출발 미스피 1 0659 지점 적군 기관총 진지 있으니 해당 지점 완전히 쓸어버린 것 같아. 미스피 1 0659 지점 무차별 공격 가야겠습니다. 미스피 1 이상. 여기서 보여요?
잠깐만요. 확인돼. 확인되세요? 잠깐만요. 확인되네요. 라디오도 바뀌었어요? 아, 제임스님이 내려서 저기 하라 그래서 오게 됐어요. 확인되면 쏘세요. 제가 뭔 말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아니, 뭐, 히드라 한번 갈길까요? 지금 저기가 지점인지, 지금 좌표 지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직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 저기는 진짜 레드다스 찍어놨는데요. 어. 아, 그쪽 건물이에요? 해파 해달아 써요? 잠깐만 턴. 지상팀 주변에 있는 적군 먼저 처리하세요. 기관포 먼저. 저쪽이면 헬파이 한번 갈게. 아, 히드라 한번 갈게요. 네, 쏘세요. 아구사 받았다는데요? 어떤 화기에 죽었다가 이런 건물 무너질 때 아군 근처 아닐 텐데. 히드라 정가요? 그쪽이 히드라 정가. 알겠습니다. 현 시간으로 사격에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미스 비가 나오.
제가 그걸 그래서 바쁘다고 그랬어. 너무 어민 걸렸다. 크게 움직일 때만 움직인다고 얘기해주세요. 허리 걸어 상관없어요. 그럼 아군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군 뒤쪽으로. 지점에 기관총 진치 아직 남아있어서 이상한 곳 진격에 방해됐다고 해당 지점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해 주세요. 헬파 연락은 안 되는데요? 아, 또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네 진짜. 이거 소방서 건물 옥상이라고 해요. 소방서 건물 옥상. 소방서 건물 옥상이래요. 소방서 건물 옥상. 아니요, 좌측, 좌측, 좌측. 우측, 좀만 위로. 좀만 오른쪽으로. 아, 좀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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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에, 그쪽, 그쪽. 그 막 뻐큐 모양 된 건물 보이시죠? 뻐큐 된, 아니 뻐큐. 조금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는 건물. 네.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 소방서 건물 그 건물이에요. 여기 히트맨 3라고 알리고 지금 히트맨 3 한번 해안선 쪽 따라서 그 답 옆쪽 건물로 이동해 보겠다 빨리. 잡은 거 같은데. 지금 히트맨은 거의 반 전멸 상태인 거 아세요? 지금 히트맨 그거 확대해 보면은 히트맨 지금 거의 다 다운됐어요 지금. 로카펠라님도 다운됐고 데니스님도 다운됐고. 아, 쿄스케님이 다운됐구나. 소방서 무너졌네요. 저희가 소방서인가요? 네. 아, 현재 HQ가 말한 건물 현재 무너진 거 확인됐다고 할래요. 가봐요. 전멸했다니까요. 아, 미안하지 말 존나 안 봤죠. 바이아스트로 끼고 있는 거죠 저게? 끼고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아니, 나 안 반짝거리네. 진압팀 여기는 미스 1. 현재 진압팀 아이아스트로크 장착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죠. 진압팀 중 아이아스트로크 장착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미스빈에게 보고를 할까? 미스빈 3 부대장 아이아스트로크 하나 착용 중이라 걸림. 현재 HQ에서 마을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에 연막탄, 연막탄 포격해 줄 거라면 해당 연막탄 이용해 주시죠.
잠깐만 꺼보세요. 5초만요. 수트로 확인 안 돼요. 확인 안 됩니다. 대충 위치 나야겠다. 들었어요? 064 112 네. 근처 DSP 공격하지 현재 DSP 1 DSP 1 사격형 마켓 아니에요? 해당 지점에는 벙커 공격하나 벙커 공격하나 아, 벙커! 지금 석찬님 제꺼 아, 제꺼 HUD는 안 보이시죠? 확인하셨죠? 철도 옆에 보이는 벙커 관측 철도 옆에 있는 벙커래요 현재 플레이어 48발 남았어요 플레이어 날라와요? 아니요. 아까 세 발인가 날라왔어요. 아, 네 발네. 아, 바이퍼를 달라. 테멘트 여기는 비스피건. 이트맨 원 비스피건. 카피 여기 있어요. 공격사 1, 2, 공격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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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상병 그쪽으로 이송 중이니까 커버 제압사 좀 꺼줘요 히트맨 1 최송신 바람 아 히트맨 2에게 말했다고 그래 아 히트맨 2 질주 중인 거 확인 저게 두 명이요? 저게 보낸 동안 탄나차 조심 탄나차 조심 까지 이동했다고 알림. 아니, 현위치 보고는 이팀의 투수리 모두 상장할 거. 역상에 큽니다. 카피. 탄 오린데 말해주세요. 제곱밖에. 에스트로 왔고요. 이제 헬기 안 떨리지 않아요? 네, 안 떨려요.
오, 지금 허벌이 상태도 안 떨린다니. 이건 기적. 정신 차린. 저 육안으로 확인돼요. 지금 막 부러진 건물 아래 있어요. 마켓 쪽. 아, 확인돼요. 와, 안 죽어? 보다 못한 아뱀님이 출동하셨네요. 못하고 아파치. 아뱀 이렇게 했다. 아래쪽에 있는 교회까지 진격하겠다고 알림. 아, 카페 현재 비트맨 3 위치 확인. 갑자기 모두 300 아래로 낮춰보세요. 정지 정지. 왜 어떻게 해야 돼? 안 맞아. 아니네, 똑같은데. 한단 108.
그냥 막 쏴요. 다시 재보고 봐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탑승하고 계시네. 현재 미스피드 1 타이닝 오리 타이닝 오리 현재 기지로 제보고 바로 이동하겠다 걸리기. 확인. 미스피드 2쪽 현재 아파트 올라있겠다 걸리. 자. 전 히트맨 IS 부착용 환경 확인 바람. 히트맨 원컷. 다 IS 스트로크 안, 그 라이트 스트로크로 안 보여요. 아, 히트 스트로크로 안 보여요. 미스피드 2, 미스피드 1. 지금 미스피드 1 바빠, 미스피드 바빠. 아, 말하라. 여기 미스피드 1, 미스피드 2, 미스피드 1 말하라고. 미스피드 2 쪽, 아, 지금 예전에 제가 확인 바라. 미스피드 2 확인. 도저히 짧아서 안 가네. 뭐야, 탄약 보급 안 됐어요? 서천님 네. 탄약 보급. 내려보세요. 서천이 한번 내려보세요. 율로즈. 아, 무전 안 되는데 이러. 이런 무전이 안 되는데. 됐어요. 타셨어요. 타요. 타. 미스피드 2는 현재 지상팀 IR 스트로크 현지에서 확인되는지. 잠시 대기 번호. HK 확인한 히트맨. 여기 HQ. 아, 폭격 결정 가능하시죠? 결정 가능. 어, 확인. 좌표 송신 바람. 아, 좌표 0651270 065127 키패드 1번이라고 하죠. 065127 확인. 아까까지 돌아왔어. 아, 레이저 지식기를 가져가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다. 그거 있었으나 잠이 모르고 나버리고 지금 안 돼요. 미스피드 1 여기 미스피드 2 가벼운 미스피드 1 미스피드 2도 지상팀의 IR 스트로크 잘 확인 안 되고 있다고 알림. 장거리라서 안 될 거예요. 미스피드 1 확인. 근데 원래 열상에 IR 스트로크 아 HK 여기는 시스템에 두고 잘 안 보여. 멀리서 잘 보여. 착상 확인되었다 봐요. 보이겠어. 맞아. 사실 미스피드 2 IR 스트로크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 아마도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하네. 확인. 이론상으로 IR 스트로브로, 히트로커는 IR 스트로브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걸 말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 이거 아르마 버그일 거예요. 그 아르마 거리 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아, 또 부들부들 떨리는 거 봐, 진짜. 진짜 헬기 안 먹었네. 히트맨 3, 히트맨 3 여기는 미스피 논이라고 하고 현재 히트맨 3의 상태 괜찮은지. 현재 이쪽 아파트가 보기에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인다고 하네. 지금 히트맨 3 괴멸 직전. 아, 카페했고 히트맨 1은 히트맨 1이었다. 아파치 1은 현재 히트맨 3 최대한 전화하겠다고 하네. 카페.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히트맨 3 업무해야 돼요. 저희 남쪽으로 원이고 현 위치로부터 대략적인 조건 방위가 통신해 줄 것 같아요. 군대 수습 중이니 잠시 대기해 줄 것. 스탠바이겠습니다. 아싸리 그냥 남동쪽으로 그냥 아예 오자 가라. 네네 아예. 떨겠다 해야겠다. 안 떨리네. 떨리네. 첫째는 이제 못 쏘는 거야. 히트맨 3, 히트맨 3 여기는 미스티드 1, 미스티드 1. 현재 히트맨 3 측 전사가 가고 있다고요. 카피. 저도 많이 보이는데 말해줘요. 세파이널이
어디 갔는지 그대로. 미스맨스 여기는 미스피드 1이고 미스피드 1 현재 이스맨스 3 기준 북동쪽 도로 따라 올클리어 더 확인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들어갈래요? 말. 뭐 더 들어가냐고요? 네 안 오고 상관없어 보여 지금 AI 없어 보여요 AI 없어 보여요 안 있어. AI가 들고 다녀 AI. 맞아 MG석 있어서 타격해야 됨. 카피그 현위치에서 건물 뒤 완벽히 엄폐할 테니 해당 MG 제압 가능하니 1시간부로 MG 다수에게 타격하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 보고하고 해야 돼요. 너 뭐가요? 히트맨 그러니까 히트맨 이게 누구누구 진행 방향에 위험물체 있으니까 잠시만 몸 피하라고 먼저 말을 해야 돼. 솔직하게 지금 부전 안 왔으면 라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 보여요. 라군이 있지 보이지. 히트맨 여기는 미스 1이고 현재 히트맨 1 좌측 올 클리어. 정정 MG 단수 다운 확인. MG 단수 다운 확인. 빨간점이 네네 빨간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응? 하나밖에 없는데요. 두 갠데요. 외곽 테두리 지우고 그 작전지역 안에 있는 건 하나.
비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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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해안가 사거리. 비트맨스를 잠시 대기할까? 비트맨3가 쓰고 있는 코너 자체로는 그 건물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고 건너블로 밖으로는 거의 그리 없고요. 비트맨3 카피. 네, 헬파이어 감기세요. 헬파이어 떨리니까 안 떨리는데? 지금은 안 떨리는데요? 왜 떨리는 거지? 아, 미치겠다. 히트맨 여기는 미스핏이라고 알리고 현재 근접캐스 필요한 지점에 레드스모크 투착하면은 이쪽 바이퍼 쪽에 이쪽 아파트 측에서 히드라 로켓 발포할 테니 그 점 참고하자. 히트맨 3 카피. 현재 빨간 연막 알고린트 한 건지? 히트맨 원은 아니라고 하네. 여기 히트맨 쪽 병원 쪽에 빨간색 연막 잠겨 있다고 하니 그쪽에 히드라도 됐죠. 아, 카페 병원 옆쪽 앞에 있는 건물. 카페에 미스. 여기 히트맨 3. 아, 현재 히트맨 3 위치에서 동쪽에 있는 컨테이너 블럭 확인하고 왔는데 일단 히트 돔으로 이쪽 그쪽 금방 올 걸려요라고 확인했다 걸림. 아, 확인. 그러면 현재는 자본인지 모르겠어. 소소합다. 여기 현재 미스핏이라고 알리고 현재 아까 도움 요청했던 히트맨 2는 현재 탄착 확인 바람. 근데 병원을 작살났는데. 와, 저기 히트맨트 와이 작살났네. 헐, 어떡해. 저 와구 사각한 것 같아. 병원에 나가요? 아니요, 아군 사격, 병원 쪽에다가 사격을 했는데, 아군도 망진 것 같아요. 여긴 스틸레인이고, 모든 히트맨들에게 알림. 현재 의료품 지원이나 탐보고 필요한 분들 있는지.
와, 아구사역,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진짜, 아군사격이 제일 대단하다고 하더니만, 진짜 그건가 말, 그건 그런 말인가 보네. 미스핀, 미스핀, 여기 투맨3라고 알리고, 방금 전에 날아온, 아, 방금 전에 던진 맨스포크는 오발이라고 알림. 확인 돼요? 저 확인 안 되는데. 확인, 미스핀 1. 이거, 아, 어. 와이트스모크 옆에 있는 레드스모크 말하는 거지. 그 스모크가 맞다고 알림. 확인 미스 1. 아예 바이퍼 쪽으로 계속 막 총알 날라오는데 뭐지? 아, 아파치 쪽으로. 어, 잠시만요. 총알 쏘는 거. 이 제발. 한 발 더 쳤어. 아, AI처럼 서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아, 잡혔다. 아! 잠깐만, 스냅 좀 할게요. 이제 핵도 안 떨리네. 아. 아니, 또 떨리네. 달. 현재 아군 저희 바로 전방 담 넘어 있어요. 차격 주의하세요. 히트맨 원하고 히트맨 원이니까 조심하시고 히트맨 원 후방으로 히트맨 3 있어요. 적고 냄새가 있다고 알림. 주의하게 봐라. 쏘세요, 파이. 해당 위치에 적고 냄새 아닐 건데. 1대1 사고에 1대1 말해. 아, 재확인 결과 처리 됐다고 알림. 아, 거쳐된 건데. 아, 사세가. 아, 혹시 지금 팩토리 완전히 다 확인하고 온 건지. 팩토리랑 어디 말았어? 아, 공장지대 방역을 탔다고 알리. 지금 공장지대 북쪽에 적군 포진이 있다 이거. 공장지대 북쪽 적군 포진이 있다. 아, 히트맨 쪽이, 아, 히트맨 어디 히트맨 쪽이 왔는데 히트맨 쪽이 왔고 매직 지원 가능하지.
여기 스틸레인이고 모든 히트맨들에게 알림. 현재 탐보급이나 의료품 보고 필요한 분들 있는지. 아, 히트맨 쪽 의료품 보고 필요하다고. 스틸레인 확인. 이동하겠다고 알림. 더 가요. 저기까지. 빨간 쪽 가죠. 여기 현재 미스피드 1이고 현재 미스피드 2 사선을 잠시 지나가겠다고 할래. 죽소는 거 힘들어. 전 히트맨에게 알림. 현재 해당 지역 대부분 다 클리어된 걸로 확인됩니다. 마을 내부에 있는 적군 기지 중앙에 위치한 헬기팬으로 이동 바랍니다. 06-12-06-12. HQ 여기는 미스피너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스피너는 기지로 RTB하는지. 해당 지역에서 계속되기 바람. 카피. 그쪽 아니에요. 저기 좌측 좀 더 드세요. 어디 자리. 지금 3인칭이에요. 고도 낮춰드림. 뭐예요?
MVG 아니라서 안 보일 거예요. 아, 이게 시체 체온이 떨어지네요, 적군 추격이. 예? 적군 체온이 떨어져요. 당연히 천천히 떨어지죠. 아, 죽은 지 오래된 애들은 깜찍하네요. 진짜 이거 도면은 RPG밖에 딱 좋은 거. 일단 정면 보세요, 정면, 정면. 일단 보고 계시라고. 좋으니까. 방금 뭔가 날아왔는데. 잠깐만. 쏘지 마요. 적군이라고? 네. 적군이네요. 적성하게 되고 있어요. 아, 현재 혹시 히트맨 전분대원 헬기 탑승했는지? 히트맨 3 탑승 완료. 히트맨 원. 쏘세요, 쏘세요, 쏘세요. 히트맨 그 탑승 완료. 아, 현재 히트맨 탑승 완료. 현재 이쪽 위스피 시점에서 적군 컨택하였다고 하여서 현재 재차 물어본 거라고 하네요. 이상 어디였지? 어디였냐? 아, 헬기 흔들어서 잡았지만 잡았다, 잡았다. 그거 레이저 좀 꺼주세요. 껐는데. 감사해요. 뒤에서 그런 것 같네요. 뒤에서 저도 방금 레이저 끌려다가 미사일 쏜 거예요. 아, 그건 칠 거예요? 아, 저기 있다. 우리 현재 미스피던이라고 알리고 현재 미스피던 기지로 터치던 하겠습니다. 아, 미스피던.